여러분들 살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문학적인 성향을 키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 김나훈 씨를 초청을 해서 저녁 7시에 했는데 이제 많이 안 오셔가지고 시간을 11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콘서트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없으시죠? 네. 그때는 이제 김남훈 씨를 모셨고, 이번에는 이제 인간문화재, 배급 인간문화재이신 김창훈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의 살아오신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도 또 처음에 듣고, 그런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인간문화재 제도는, 광명농학부 인간문화재잖아요. 이제 지역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 인간문화재가 되면 광명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사를 못 가요. 주소지는 여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모신 선생님은 중요한 공용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주소지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특권이 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문화재 반출이 되는 거죠. 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지원금을 받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을 가신다, 그럼 국가 재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속된다면 다 토해내셔야 돼요. 네. 그런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문화재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인간문화재는 대부분 민속음악, 궁중에서 했던 음악을 정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를 정자를 써서 사대부들이 했던 음악은 바르다. 민간에서 했던 음악은 속된 음악이라고 해요. 민속악.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정의는 분명히 이제 사대부들이 내렸겠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궁중음악, 민중음악, 민간에서 했던 음악, 이렇게 해서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화돼서 민간에서 하는 속된 음악, 민속악, 그래서 고유명사처럼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문화재 제도는 민간에서 했던 그런 음악들을 평생 해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을 정해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늘 모신 선생님은 궁중음악, 정악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는 대금의 인간문화재세요. 그래서 정악 인간문화재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네, 깊은 얘기를 하면 또, 어쨌든,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언변보다는, 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익숙한 분이 있을 텐데, 그대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전 거의 여성분이신데, 남편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두세 명은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백세를 보낼 수 있다. 또, 뭐라는 직업이 두세 개를 바뀌어야지 백세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문화의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걸 수화시키는 데 원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70이 넘으시고 이제 거의 80을 바라보시는데 오직 한 길만 걸어오셨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 배급으로 자체로서도 한편으로는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지만 좋게 말하면 오직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함께를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들으면서 같이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도 이제 또 민간 인소감이 이제 인간문화재를 보시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명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명품으로 푸는 인문학, 그것도 한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그냥 여기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교양이 올라가고 레벨업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의상이 다 준비되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늘 그렇지만, 자발적 의지로 유전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배금 인간문화재이신 조창훈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먼저 되는 겁니다. 아, 그동안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는 부각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정부의 지원도 많고 또 일반적인 그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져서 지금은 부각인들이 조금 이제 밥 먹고 살 만한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1955년이면 다 아시다시피 1953년에 시정이 됐으니까 2년 후에 정부에서 이것이 국악의 악국 이런 상태로 가는 소멸이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국립으로 국립국악원을 만드는 겁니다. 국립국악원은 지금 서초동에 있습니다만 이 국립국악원이 해방 이후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전신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신라시대에는 음성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음성사라는 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조세트 같은 장학원 음악을 맡은 기관이다. 장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잡고 명목을 지어갖고 일제 침략세계에는 그 이양제가 왔고 이양제가 왔고 뭐냐면 이왕가 이씨 왕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악구라고 해서 이양제가 왔고 그때 명칭을 하고 해당 후에 국립국악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일련국악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원이 되고 나서 전부 이제 원로들이나 나이 연세들이 많으십니까? 이제 대를 끊기기 쉽다 그래서 그 국립국악 부설로 국악사 양성서라는 6년제의 그 중고등학교 학제를 신설을 해서 국악사 양성서를 배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1955년인데 지금의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옆구리동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의 전신이 국악사 양성서라 되는데 제가 그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국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 당시에 뭐 수련되고 얼마 경제상태학회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그 국악대 학원 6년제가 국비생이었습니다. 6년간 국비, 도복, 책, 뭐 그다음에 학교통까지 다 주고 수당을 3,000원씩을 줬어요. 그 당시에 버스를 한 번 타면 20원입니다. 그때 3,000원을 줬으니까 그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국립고등학교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최신고등학교라고 해서 요새 말하는 우체부를 양성하는 최신고등학교 그러면 철도고등학교라고 해서 차장 만들고 여기서 뭔가 기관장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국립학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국립국악원 부서 국악원 양성과 세 번째 국립학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립학교 학생은 무조건 3만원씩을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최신고등학교나 돌파고등학교는 학생들이 3만원을 치니까 학생들이 책도 안 사고 집에 가용해 못해 쓰고 그러니까 책이 없어요. 공부를 하러 와서 그래서 우리 교장님이 알겠어서 안 되겠다. 우리는 따뜻하게 그래서 학용품과 교과서 그런 거 일체를 그 3만원에서 사서 지급받고 나머지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3,000원씩을 줬던 거예요. 그래도 교과서를 지급한 날
일주일 되면 학생들이 책이 다 없어야. 요새는 도서관에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 책은 비싸니까. 그 헌책방에서 사이거든. 그리고 책을 갖다 주면 12권을 주면 12권을 다 파는 거야, 그냥. 책방에 가서. 그래, 그래가지고 용돈 주고 당장에서 당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6년을 졸업하고, 원래 계획은 그, 국립도감 국악단 구설법장으로나 문교부 우정으로 세워진 학교에요. 최신도나 덕충하다. 그래서 이제 덕충하다 도축학교를 나오면 뭐 열차 오리텐트든지 뭐 열차 뭐 수리공이든지 여객 전문가든지 그렇게 됐고 이제 최신도등학교는 우체대라고 경모 신나라 뭐 또 우체국 내에서 근무하는 의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데 우리는 계획이 6년을 교육을 시켜서 중고등학교에 음악선생으로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에 음악선생으로. 왜냐면 국악이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해당 후 갑자기 소양문화가 여러 곳이 걸린다고 막 들어와서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다 부인합니다. 국악을 모르고 서양음악에 그것도 서양은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게 미친 게 아니고 거의 시다시피한 한국적인 음악 그런데 애들이 물이 들어서 국악을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그 공연장에 가보면 오케스트라나 이런 클래식 공연장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말하는 힙합이나 뭐 아이돌 같은 거 나오는데 가보면 그냥 그래, 비밀스 국악관에 갔던 단장을 맹문을 했는데, 그때 가보면, 출근을 하면, 아이들이 찾다 보면 그냥 열을 탁 서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출근하는 그, 저기, 가수나, 이런 애들 쌓이고 말이야. 학교도 안 가고 온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좀 들이받아서, 방청권을 얻어드리니까, 방청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방청권 하나 얻어준다고. 그런데 그걸 들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애가 데려가는 거고 근데 아니 그런 데 빠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효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효. 부모에게는 효라는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효자는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 방이 차서 뗄 나무가 없으면 자기가 먼저 그 아버지들이나 주무실이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침으로 따뜻하게 해놓고 아우들 주무시라고. 그런 그게 효라는 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그럴 시간에 살아가는 아버지가 보실 때 이후에 그 침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효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의 근본을. 신청이가 아버지 노릇을 위해서 민남수에 빠졌다. 그럼 뭐 거기 물에 빠졌다고 해서 또 침묵을 하는 걸 뜨겠습니까? 그 효라는 것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행위를 효로 봐서 그 소설하는 것이 신청이라고 해요. 신청이라고. 옛날 침묵 역사 같은 경우는 맹정에 맹돌이라는 이후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예, 그 죽순이 좀 먹고 싶다. 그 죽순은 봄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 썼다면 무슨 죽순이 있거든. 그 죽, 배낭을 갖다 와서 기도를 했더니 죽순이 죽어버려. 또 왕상이라는 효자는 어머니가 병을 잉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강에 가서 그 때때에 나온 강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얼음을 깨고 잉어가 올라왔다. 그런데 효에 대한 그 얘기를 아버지가 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몰라요.
도우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는 아주 대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임창정이라고 아주 좀 그 배우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인품이라는데, 뭐 아들한테 하는 게 모르시니까, 일단 무슨 말에 제가 집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요새 아이들은 그렇다. 엄마 아버지한테 불만 있으면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효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열 이렇게 낳았다면 자식도 아니고 돼지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키울 때는 참 우리가 좋고 형제가 그렇게 그냥 특수하는 가발을 쌓거나 서로 그냥 뺏어 걸라고 해서 요새는 둘, 많으면 둘, 아니면 하나. 자식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아이밖에 몰라요. 남의 아이를 대개가 설득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뭐 먹고 사는 친구들 그런데, 아, 요새 애들 그 유행을 소담소 해주시죠. 딱 한만 갖다가도 말해주고 두만 갖다가도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 지키면 행세를 못 하니까. 다들 생각으로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대신 가정에서 그 애를 확실하게 그랬다 보면 지하철에 한번 타면 동로속이라고 이제 뒤에 문 옆에 여섯 개가 있잖아요. 노인들이 다 있는데 애가 한 다섯 개 먹으면 저기 안 됐다고 그 할아버지 아니까 안 돼서 확 빼겠어요. 그럼 엄마가 데리고 전주 가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니면 다음날에 내려서 벌집장을 때리든지 아까 할아버지 좀 일어나주세요. 애가 이렇게 돌리는 이러는 거예요. 응? 그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기도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음악을 모르는 옛말에 학교에서 대학은 열천지 동화라. 큰 음악은 좋은 음악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음악은 천지와 같이 화합을 한다. 요새는 음악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고, 또 서양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은 예와 예의 근본을 든 음악이고, 서양 음악은 그런 게 없다면, 또 소에 대한 개념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와는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부모들이 그래요. 나도 뭐 자식을 둘 키워서 딱 장판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게 와서 뭐 앉으려면 소재예요. 뭐 한 손 안 벌리면 소재예요. 뭐 전화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그 소용없어요. 그 부모가 강요해서 하는 건 효과 아니라 지가 자신해서 바빠서 집을 못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방대 저기지 않나 그렇다는 안부를 물어보는 게 쉬우지 그 지혜미가 너 이거 한 달이 돼서 지난 거 아니냐 그 억지로는 건 효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올바르게 가르치는 내 자식을 생각하고 하기 전에 남의 자식을 배려할 수는 없나. 그래야 되니까 올바른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악이 많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지게 돼서 지금 전국에 이 시력에 대한 국악과가 있습니다. 국악과는 국악과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이럴 때가 없어요. 이럴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20개 대학에서 40년에서 한 다음에 800명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국제 단체 국공립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연구 단체가. 그럼 한 단체 50명이면 19개면 그래도 근 7,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림이 외부를 이민 가지 않고 교통사고 안 나면 그 자리에 안 나요. 그 뭐 철갑통이냐고.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1시에 출근하니까 가서 얼마든지 애기도 볼 수 있고 또 투자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주로 레슨을 많이 해요. 엄마들은 저는 뭐 레슨 같은 걸 애들 시켜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피아노 골바에 유명한 뭐 대학교 들어서 한 편이란 한 시간에 보통 152개입니다. 152개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갈 때이냐? 그게 아니야. 한번 해봐라. 그래도 덮을 건가 아니다. 또 가, 다음으로. 그게 한 시간. 그게 152개라고. 우리 주방은 한 시간 아주 까빠지게 갈 때도 한 편당 20만원 했긴 안 돼. 한 편당. 그래, 국악과 양악의 차이가 그렇게 많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니면 방향연구대상으로 해서 국악과 양악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 맞추는 확률이 양악이 더 많지, 국악이 많지가 않아. 그만큼 국악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국악 그러지만은 국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음악이었었는데 고종 때 고종 황제 때 국내에 덕수궁에 군악대가 생겼어요. 서양음악으로 군악대가 치는 그리고 음악이 그래서 군악대가 생기니까 이 우리 음악을 뭘 분간을 하려니까 국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영문, 국어는 국문, 중국어는 한문. 그렇다면 그거 대칭으로 국악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1904년 처음 국악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국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음악, 악. 음악이라는 것도 악그랬죠. 옛날부터 서문, 좀 훌륭한 인물님은 치산치수, 치약치에, 팔을 달라지고, 물을 달라지고, 예를 달라지고, 악을 달라지는 인물이 제일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우리가 큰 성공으로 보는 것이, 그 네 가지를 다 따라하셨어요. 성공을, 군원상으로 보면. 세종대왕도 홍준하서 뭐, 백가는 말로 가뭄은 춘대지도니까 어떻고 가뭄을 대비해서 원래 대벌다는 것이 교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지 모두 가둬놓고 쓰는 말을 못했고 모두 한번 내리면 흘러가버리는 거지 가둬놓고 쓴다는 말은 못한 거죠. 그 당시에 가뭄이 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홍수가 져서 산이 무너져서 바람이 요새밖에 죽고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면 산을 잘 닦아줬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을 잘 닦아줬기 때문에 그 평범들을 심어요. 옛날에 나무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요. 궁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빚잖아요. 그럼 잘 강원도 오대산 앞에 적풍이라는 그 소나무를 뛰어서 공도를 칩니다. 그러면 그 벌목꾼이 요새는 중립통으로 가서 그 1년을 짜리잖아요. 그때는 벌목꾼이 도끼를 가져가서 국중화에 짜리는데 짜리는데 그냥 짜리는 게 아니고 음영이다. 음영으로 짜리는 거예요. 음영이라면 누구도 그에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나무를 심는 채로. 오히려 나무가 산에 한번 그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무가
8년 걸고 정립하니 다 나무를 떠요. 뒤에 뺏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도 박근혜 대통령이 8년 나무를 심지라고 8년 나무를 뒤에 빼려면 무조건 5년 상업이냐. 그래서 나무가 오면 이렇게 보죠. 그리고 홍수가 나도 탐사태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중요하지만, 나 앞으로 자녀들이 이제 몇 분이나 계시는 분이지만, 가능하면, 이걸 꼭 중공으로 설지 않더라도, 그다음부터 단서가를 하나라도, 아니면 장단 등장이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신경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 인성을 바꿔주는 것이 음악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 길에서 요즘 말로 뭐 주택이라든가 술을 먹고 뭐 시위를 붙였다. 그래서 포도청에 가면 너 어디 근무하냐 난 장학원에 있으면 그냥 내보냈다. 음악하면 무슨 나쁜 짓을 했겠냐 그냥 내보냈다. 그럴 정도로 음악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부한다, 뭐한다, 엄마 잘 들인다, 노래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그럴 때 단속한 나라라도 끊어주는 거, 끊어 불러주세요. 나는 뭐 이제 다 본인이 됐으면 내 밖에 대통령을 7년 만에 모습을 간 걸 밝히거든요. 7년 만에. 그래가지고, 아까 언제 이 단서를 내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이 손산이랬습니다. 경상도 손산. 근데 그 아버님이 소장농이었어요, 소장농. 소장농, 나는 오늘 뛰어서, 농사를 뛰어서, 한 마디에 다섯 가마가 예를 나오면 세 가마는 농지의 주인에게 주고 두 가마는 자기가 먹고 그것을 이제 소장이라는 거죠.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유산을 했는데 단도 하나가 있었던가 단. 뭐 사람관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걸 이제 단서로, 무슨 곡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곡을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서를 가지고 가락을 움직여서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각파를 만나러 갔더니, 단서가, 이 쥐가, 단서를 요만 없잖아요. 쥐가 시도 밖에 탁 써요. 이거 왜 그런지 아는 거에서, 옛날 사람들에 가면요, 금불 떼고 나머지 그 수술 갖다가 화로 담아놓고 닦아놓잖아요, 방에다. 요즘 뭐, 다들 입밭 잘 돼서 그런 게 있지만 또 나무. 그래서 불이 꺼지다가 그래갖고 이렇게 긁어놓은 거예요. 그 탈출밖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딱 그러니까 내 양반이 부대를 기동할 때마다 그걸 흙으로 해서 그냥 있잖아. 아버지의 삶이다. 그래서, 자기 또 단서 생각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보내놨어서, 단서를 제일 잘 보고 하나 올려라. 그 내가 어떻게 이제 받쳐주는지 알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뭐, 여자친구 일 생기고, 외국 가고, 뭐 하고. 그럼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나 만나면 만납니다. 그러나 한번 꼭 정상화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반찬이 네 가지가 안 나오면 그게 소박하게 그 대통령 밥상이라는 그게 소박하게 그게 왜 언제 때 단서를 드시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내 단서를 잘 부으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것이고. 그, 이제, 사람의 본대를 지켜서 평을 받으면, 이제, 1심, 2심, 3, 대법까지 가고,
불법하다 또 한 번 될까요? 사회가 확대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을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살은 뭐든, 뭐, 어? 간첩이든. 그러나 사형자가 제일 오래 사형을 받고, 언도를 받고, 제일 오래 살 때가 바뀐 거죠.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장관이 단독도 지대해야 됩니다. 사인하면 그냥 자네가 단독을 끊어갖고 혼자 내가 대통령이 아닌 중은 남을 죽이라고 사인을 안 했을 텐데 이 대통령이 내가 이제 못할 일을 했다 그런 자책감에서 그걸 부른다는데 그걸 봐서 그야말로 인간성이 그리고 선생님이었으니까 대구사범 출신이니까, 선배였으니까, 그런 의미가 보였고, 다 아시다시피, 이 법원의 판사세요. 사형원들을 세금을 내면 복복을 벗습니다. 사형원들을 세금을 내면. 그래, 강한 세금을 때는 주질 않아요. 지금의 사형소는 두 번까지는 그 세 번째는 다 안 됩니다. 그 세 번을 언도를 내리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그냥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복복을 벗는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아이들이, 나도 지금 큰 여가지고 둘이, 두 놈이 있어서, 4시간은 끝나는데, 9시가 돼도 집에 없어요. 그럼 너네가 됐더니 아이들 어디 학원에 갔습니다. 무슨 학원에 갔냐? 주판 학원에 갔습니다. 요새 주판 쓰는 애들이 있냐? 요새 주판 쓰는 게 없죠. 딱 비슷한 일을 받으잖아요. 근데 그 주판을 놓으면 분해가 그렇게 괜찮아집니다. 학원에 네 군데를 보낸다고. 그 애가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 지인일 때 그냥 항의 안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취향으로 한도 가야지. 취향으로 한도. 그것도 안 하면 또 나는 처지니까. 다른 애들은 딱 보는데. 그것도 안 시킬 수 있다고. 다른 애들은 다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자기 아들 딸.